정사각형의 뜻과 성질. 가로 1. 정사각형의 뜻. 암기 이거. 네, 내각의 크기가. 이것도 모두가 들어갔네. 모두 같고,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암기 이거.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 다 암기.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저거 쓰라고 나올 수 있어, 저거. 네, 가로 2. 정사각형의 성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이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는 마름모 성질이지.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성질은 직사각형의 성질하고 마름모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참고, 그러니까 AC랑 BD가 같다. 이건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거고 AO, BO, CO, DO 이거 같다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길이 이 길이 같다고. 그다음에 AC랑 BD 수직. 게다가 수직 직교한다. 직교한다. 참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고 마름모이기도 해. 그래서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가져. 이게 참고가 아니라 중요야. 왜 참고라고 자꾸 나오냐? 애들 자꾸 참고만 하려고 그러잖아. 문제 보자. 7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X의 값을 구하라. 정사각형은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했지? 그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야, 10. 그러니까 10이 된다. 가로 2번. 가로 2번.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그치,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수직 이등분 한다고. 그럼 여기 7이면은 수직 이등분. 얘도 7 된다는 얘기, 7. 그럼 얼마? 14. 14지. 야, 14. 아, 14. 그러니까 여기 14라고, 14. 14.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 그럼 X도 얼마가 돼? X도 14가 되는 거지, X도 14. 그래서, X 얼마? 14다, 14. 14가 된다. 가로 3번. 정사각형의 성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18이니까, 여기도 18이 돼. 대각선의 길이 같다고 했잖아. 18이 되고, 수직 2등분 한다고 그랬지, 2등분. 그 얼마? 9네, 9. 답이 X9다. 72번. 72번 껌이네. 다음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각의 색 크기 구하라.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 한다고. 수직. 몇 도? 90도. 90도다. 가로 2번. 이거는 정사각형이니까 요기 길이가 같아. 같다. 직각이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몇 도? 45도. 45도다. 가로 3번. 야, 이거 가로 3번은 좀 할만하네. 가로 3번. 자, 가로 3번. X각. X. 그 X는 어떻게 나오냐? 요 삼각형으로 보는 거야.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쫙 보면은 야, 90도 아니냐? 정사각형은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거든. 그럼 90도인데 그러면 90에서 24 빼면 요각이 나오겠네. 66도. 66. 여기는 45도잖아. 45. 그치? 자, 그래서 x는 몇 도냐? 69도가 된다. 69도. 그래서 x는 69도. 73번 보자. 오른쪽 그림의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가로 1번 BD.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시험에서 4번만 난다. 4번만.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라고. 요 넓이. 이 넓이 구하라고. 요 넓이.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아, 이 넓이 구하자. 그럼 차례대로 해보자. 차례대로. 자, BD의 길이. BD. BD는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 하잖냐. 그러니까 여기 6이니까 여기도 6이야. 그럼 12네. AC가 12지. 그러니까 BD도 얼마가 돼? BD도 12가 되는 거지. 12. 12cm.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12cm다. 가로 2번. 그러니까 BD 요게 12. 이거 해놔야겠다. 이거 필요하니까. 12cm. 그 다음에 가로 2번. 각 AOD. 90도지. 아이, 저기,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 직, 이등분 한다고 그랬잖아. 90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각 OBC. 아, 요각? 몇 도야, 이거는? 45도지, 45도. 45도. 그럼 삼각형 AOB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그러면은 해설 보자. 각 AOB. AOB는 몇 도야? 요각이네, 요각. 몇 도야? 90도. 90도잖아. 그 다음에 삼각형 AOB는, 삼각형 AOB. 삼각형 AOB는 요거지, 요거. 여기. 그럼 요 놈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 놈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되지. 그러니까 BO 곱하기 AO 나누기 2네. BO 곱하기 AO 나누기 하면 되지. 야, 따라서, 야,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야, 아까 10이었잖아. 그럼 6. 6이 되네, 6, 6.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그럼 18제곱센치 되다. 18제곱센치. 이렇게 되는 거, 18제곱센치. 그래서 AOB가 18제곱센치고, 그러면은 사각형 ABC 넓이는, 요거 몇개 있어? 4개 있는 거지? 4개. 4개. 요게. 노란 게,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요놈에다가 곱하기 4하면 되지. 그러면은 ABO가 18이었으니까 곱하기 4하면 72.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72제곱센치가 되는 거지. 72제곱센치. 이렇게 푼다. 근데 이거 학교 시험에 풀때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대각선이 직각으로 만난다고. 직각. 수직이지, 수직. 직교한다고. 그러면 이 대각선이 직교를 하면은 우리는 대각선을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하면은 넓이가 나와. 근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만 할수 있어. 수직으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수직으로 만날 때만 돼. 그러니까 여기 6이니까 대각선이 얼마야? 여기 대각선이 12가 되는 거지. 여기도 대각선이 12.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사각형 넓이 구할 때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주로 이걸로 많이 풀어. 그 약분하면 뭐가 돼? 6 곱하기 12니까 70이 나오잖아. 똑같이. 72.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 요거 하나 넓이는 정사각형 나왔으니까 요게다 나누기 4하면 되지. 그럼 18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제 문제 풀때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안 하고 바로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그걸로 많이 풀어. 74번. 다음 그림의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다. B랑 CF가 같고 각 GEC는 125도일 때 물음에 답하여라. 가로 1. CBF의 크기 뭐야? CBF? CB. 요각이네, 요각. 아, 요각. 야, 그러면은 이거는 뭘로 푸냐면은 이삼각형하고 야, 일단 요삼각형 봐, 요삼각형.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요거야. 뭐냐? 요 BE하고 CF의 길이가 같다는 거. B랑. 그러면은 이게 BE가 같,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E를 그릴 수가 있어. ABE 이렇게. 이게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F를 한 변으로 하는 것도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 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일단 각을 한번 구해보자. 각. 요각. 야, 여기 125도면은 125도. 125도랑 각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삼각형 외각이잖아. 그러니까 요 삼각형 요기랑 요각을 더한 게 125도지. 삼각형 ABE의 외각이니까. 외각. 여기 90도니까 각비는 90도잖아. 그러면 A가 나오지. BAE. 그러면 125에서 90. 35도 된 거야. 35도. 그러니까 여기가 두개 같잖아. APE랑 AB 90도. 90도 같고, APE가 90도니까, BAE는 그 90, 125에서 90 빼니까 35도 되는 거야. 35. 자, 35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35 나왔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은, 합동의 삼각형을 찾는 거야. 합동의 삼각형. 지금 여기에서, 삼각형 ABE. 삼각형.
삼각형 AP,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BCF, 요 삼각형하고, 두 삼각형이 합동이야. 왜 합동이냐? 왜 합동이냐? AC랑 BC가 같지. AB랑 BC. AB하고, 요 길이하고, BC, 요 길이가 같지. 이 정사각형이니까 네 면의 길이가 모두 같잖아. 같고, 그 다음에 각 AP랑 BCF가 같지. 왜 같아? 90도. 그 다음에 이 B랑 같은 거. B. 아까 B랑 같은 게 뭐였냐? 요 문제에서 B랑 CF가 같다고 했지. 이두개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B랑 CF가 같아. CF랑. 야, 그러면은 이게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지. SAS 합동. 두개 삼각형이 합동이 돼. 따라서 각 CBF랑 BAE가 같아. CBF랑 BA. 그래서 요각하고 같아지는 거지. CBF가. 따라서 CBF 몇 도? 35도. 같아진다고, 35도. 35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합동인 삼각형 찾아서 푸는 거야. 합동 삼각형. 요두개 삼각형 합동이다. 합동. 그 다음에 여기 외곽. 외곽. 여기 125도. 외곽으로 푸는 거야. 외곽. 가로 2번. 가로 2번은 쉽지. AGF의 크기 구하라.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 아까 여기서 구했죠, 이거. 1번에서. 이게 35도거든? 얘가? 35도. 여기는? 요각도 나오지, 요각. 요건 몇 도? 180에서 125 빼면 되잖아. 55. 55. 야, 그러면 요각이 나오네. 요기가. 35에다가 55 더하면은 90이야, 90. 그럼 얘도 90도네. 직각이네, 직각. 여기 90도네, 그래서 90. 막꼭지각이잖아, 막꼭지각. 90도면 90도. 막꼭지가 90도다. 90도. 이거 여기는 뭐안 써도 될것 같아, 이거는. 뭐 굳이 쓰면은 AP이랑 GEP, 아니 GB이랑 GEB 더하면은 90도지, 90도. 그다음에 그래서 BEG는 90도. 그래서 90도다. 90도. 이렇게 풀면 된다.